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GI조 이교대, 주 7일 12시간 근무. 저렇게 일해도 안 죽어요. 자영업자들은 명절도 없이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뭔 소린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렇게 일해도 안 죽지만, 점점, 이제 안 좋아집니다. 점점. 점점 안 좋아져, 점점. 이 생산직 일이라는 게, 갑자기 확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안 좋아져, 서서히. 네. 서서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댓글 다신 분, 이 글을 적으신 분은 아마 생산직 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물론 둘다 힘듭니다. 자영업도 힘들고 생산직도 힘들지만, 생산직 일안 해보고 자기 힘들다 생각하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야. 물론 본인이 힘들겠지. 근데 생산직은 생산직 나름대로 힘들어요. 이분 그걸 잘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힘들다고 치면 생산직 훨씬 더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왜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생산직은 근무 시간 동안 좀 개인적 욕구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일만 해야 돼, 일만. 일만 해야 되는데 일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 단순 반복이다 보니까. 자영업은 단순 반복이진 않잖아요. 메뉴도 많고 주문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생산직은 근무 시작부터 끝날 때 기회만 봐야 되고 똑같은 소재 계속 넣었다 뺐다 반복해야 돼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 뭐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오래 일하면요 사람 질리게 만듭니다. 노잼도 이런 노잼이 없어요. 정말로. 네, 노르웨이 사시고요. 네, 오늘 헛소리 하신 분들 많이 보이네요. 여긴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보통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더라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노동 일한 만큼 돈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주 7일 12시간 좀 힘들긴 해요. 요즘 사회에서 아마 저렇게 시키는 곳은 많이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 시켜요. 보통은 이제 요즘에 주 52시간 조건을 달기 때문에 주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2조 2개제도 주말근무만 시킵니다. 평일만 이제 잔업 넣어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시켜요. 물론 자영업도 힘들다는 게 굉장해. 근데 그 자영업은 교대 근무는 아니잖아요. 근무 시간 좀 때때로 다르겠지만 교대 근무는 아니에요. 근데 생산직 교대 근무입니다. 이 교대 근무가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 루틴을 바꾸는 거. 보통 이제 2주이게 되면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아니면 2주일 주간, 2주일 야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거든요. 그 주간 일하다가 야간을 바꾸고 야간이 아니라 주간을 바뀌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첫째 날이 고비예요. 그걸 왜 하냐?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특히 야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야간 첫째 날. 주간 일하다가 갑자기 야간 들어오면 밤에 새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졸려요. 졸리고 피곤해요. 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루틴을 확 바꾸진 않잖아요. 물론 자영업도 뭐 아침 열어가지고 저녁에 마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오후에 열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좀 영장하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정돼 있잖아요, 이게.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 오픈 시간, 마감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 시간이 좀 힘들긴 해요.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그래도 생산직보다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뭐 자영업이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사람한테 시달리고 화기를 다져 보니까 다칠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니까 힘들죠, 당연히. 쉬는 날도 없이 일한다는 게. 근데 대신에 자영업자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6시간 하면 10시간 내내 일합니까? 그냥 근무시에 6시간이라는 거 10시간 내내 빡세게 일하지는 않잖아요. 빡센 시간이 있죠, 당연히. 주문 밀려오고 피크 시간 때 바쁘겠죠. 근데 모든 자영업이 제가 알기로는 근무 시간 내내 바쁜 곳은 거의 없을 텐데요. 전부 맛집 아닌 이상은. 특히 요즘에는 바쁠 때만 바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할 텐데요. 자영업이라는 게 한가하면 한없이 한가하잖아요. 그 식사 시간 때 바쁘고 식사 외 시간 때는 한가하잖아요. 자영업자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내 바쁘면 못하면 되죠, 그거. 근무 시간 내내 너막너막 주문 들어오고 막
밀려있거나 못해요, 여러분. 못 버텨요, 여러분. 어느 정도 논란 시간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영업은 그래도 내가 사장이잖아요. 뭐 밑에 직원 없잖아요. 내 위에 뭐 감시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커. 그러니까 생산직하고 자영업 차이가. 자영업 내가 사장이고 대표다 보니까, 내가 차린 거라 보니까, 옆에서 누가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 뭐. 뭐 동업하는 게 아니라면. 물론 알바생 관련이 힘들긴 하겠죠. 근데 요즘에는 1인 창업자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근데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감시자가 많아요. 내 사수도 감시자가 되고 옆라인도 감시자가 되고 조장 반장이 수시로 왔다 갔다 그래요. 심지어는 CCTV 달려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내가 잠깐 라인 비우면 나 찾으러 와요. 잡으러 온다니까. 너 어디 갔냐고. 하영씨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물론 자영업이 힘든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힘든 거 있어요. 근데 저렇게 일해서 안 죽는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생산직 일하시다가 뭐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같은 걸로 이제 뭐 주급이를 몇 번 넘겼다는 그런 분들 많아요. 많단 말이야. 아무튼 저는 근데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렇게 쉬는 날도 없이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는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렇게 일하면 지쳐요. 12시간 일하면 집에 가면 있잖아요, 잠만 자야 돼. 저기 말이죠, 근무시간 12시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대기 탄 시간까지 해보면 14시간 15시간 됩니다. 그럼 집에 가면 9시간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12시간 내내 서서 일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피곤합니다. 발바닥도 아프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왜 참고 일하냐, 평일에 그렇게 일해도 주말 쉬기 때문에 참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까지 저렇게 일해버리면 내가 쉬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이게. 이 글 적으시면 그거 합니까? 그 생산직 일하다 보면 그 휴폰 못 만져요, 일하면서. 뭐 내 폰만 치고 뭐 잠깐 뭐 게임하고 그런 여유 없습니다. 일만 시켜, 일만. 물론 둘 다 힘듭니다. 생산직도 힘들고 자영업도 힘든데, 예. 아마 이 글 적으신 분이 아마 생산직 교대금을 안 해보신 것 같아. 예. 이 자영업하다 생산직 가잖아요. 대부분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자영업하다 이제 만화 먹고 오신 분 있었거든요. 생산직 오신 분 있었어. 근데 그분이 뭘 하는지 아세요? 자영업 편했구나. 자영업 천국이었네. 그 말씀 하십니다. 빚 갚으려고 왔는데 아 시간 진짜 안 간다 이거. 왜 타치한 사람이 많냐 하소연 하더라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 정말 포실합다. 전 하루에 15시간 근무합니다. 뭐가 힘들어요? 대한민국 노동자들 너무 안가해서 그래요. 막 굴려 해요 라고 적으셨는데, 본인 일단 본인은 막 구르세요. 막 구르십시오. 구를 거면, 그러니까 뭐 사람 열심히 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렇게까지 일하면 안 됩니다. 이분 보니까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경상도 사람인지 아는지 아세요? 이거 보시면 포실합단 말 있죠. 포실합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저도 경상도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포실합단 말이 뭐냐면요, 곱게 자랐다, 엄살 부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해석하자면 별건 아닌 거 아니고 왜 생색이야, 엄살이야 이거예요. 전화에 18시간 근무. 그 본인 그렇게 해서 근무하세요. 이분 인간 ATM인 것 같은데, 예. 이분 ATM 계속 하시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남한테 그렇게 시키지 마시고. 이게 꼰대야, 이게 꼰대. 이분들 아마 영포티인 것 같아 보니까. 영포티가 이미지 얼마나 나쁜데 그거 모르시나 보네. 이 댓글 적으신 분. 뭐가 힘드냐? 그러면 나이 먹어서 본인은 있잖아요. 50살, 환갑, 7순, 8순 계속 그렇게 일하세요. 계속 그렇게 일하십시오. 15시간씩. 그 마음 펴지 마세요. 물론 지금 젊은 사업들 중에
노는 사람도 많고 제대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너무 자연시간 쪼개가면서 진짜 힘들게 일만 하는 건 안 좋아요. 이분도 좀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힘들게 고생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렇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어요. 15시간 근무. 아마 이분도 매일같이 15시간 근무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저렇게 못해요. 이분도 오버한 겁니다. 이분도. 이분도 아마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15시간씩 근무하면 죽어요. 아마. 몸충간은 느껴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지방 가장이나 하더라도 막 내 몸 받쳐가면서 막 잠 쪼개가면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굉장히 뭔가 좀 안타깝게 느껴져요, 이게. 제가 다치면 어떡하지? 물론 사람이라는 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늦게까지 일할 수 있지만 그게 자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분도 그런가요? 저렇게 일하다가 분명히 탈납니다. 뭔가를 잘하시고요. 아마 댓글 보니까, 계정 보니까 결혼하신 분 같은데 결혼하신 분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면. 집안 기둥이잖아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야. 근데 그렇다고 정말 지독하게 빡세게까지 막 내가 잔시간 쪼개가면서까지 그렇게 매일같이 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